네,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전번에는 전환 시대인데 이제 후한 시대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왕조는 이제 전환과 후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이라는 나라보다 왕망이라는 사람을 더 기억을 잘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다 개혁해 버려요. 완전히 지명까지 싸그리 다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할 때 선자. 근데 태수도 대윤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건 딴 얘기지만은 이 낭랑 그 평양에 그 복리라는 거에 나왔는데 이 복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물품을 이렇게 보낼 때 편지도 보낼 때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누가 풀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도장을 꾹 눌러요. 그게 복리입니다. 봉하는 니는 진흙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복리인데 그 복리 중에서 이제 거기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낭랑군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신나라, 왕망이가 바꾼 사실을 모르고 뭐냐면 낭낭대윤이라는 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도 되겠죠. 낙선태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건 가짜라는 얘기죠. 왜? 왕망이는 낭낭을 낙선으로 바꿨고, 태수를 대윤으로 바꿨거든요. 그럼 낭낭 대윤이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낙선 태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밝힌 분이 누구냐? 위당 정인보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보 선생님이 그거를 완전히 격파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 왕망은 이 왕망전이라는 그 동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전환시대는 보면 오수전이라는 동전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오하고 수라는 글자가 썼는데, 이제 여기는 왕망이 만든 그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발굴하다 나왔다. 그럼 절대 연대가 딱 설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왕망이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왕망이라는 사람의 보를 올라가다 보면은 김일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족보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김일재. 여기 쭉 내려가서 요거 이제 여기가 왕망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쭉 올라가면 김일재는 누구냐면 흉노의 휴도왕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일재는 본래 휴도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 휴도왕이 이제 투항했잖아요. 이제 한나라로, 전환으로. 그래서 한 무제와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다. 그래서 말을 기르는 노예가 되었는데, 무제의 눈에 띄어서 말을 감시하는, 관리하는 그 총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시중, 부마도이, 광복대군은 계속 출세를 해서 이제 김씨의 성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휴도왕이 잡혔을 때 흉노 그 열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휴도왕의 제천 금인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천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거죠. 금인 금으로 만든 사람 즉 우리가 성상이죠 이렇게 형상. 예. 그리고 말년에 투정후 줄여서 투후라고도 해요. 투에 봉해졌다. 그 후에 봉해진 거예요. 우리가 공후백자람 이래서 이제 그 후에 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씨의 성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쭉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김일재 묘가 어디냐면 무제의 그 딸린 무덤. 전번에 딸린 무덤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곽거병 무덤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김일제의 후손인 왕망이 바로 이제 신나라라는 나라. 그러니까 즉 AD 8년에서 23년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있었던 거죠. 요게 신이라는 나라예요. 세신자. 그래서 완전히 다 개혁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산동성 하택시에 이제 김일제가 봉함을 받은 투현이라는 곳이 지금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휴도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소도예요, 소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정창 씨는 뭐라고 봤냐면 이거를 맨 먼저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정창 씨예요.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일제는 중국 김씨의 시조인데 여기 이 그 조상이 누구냐? 소호금천씨다 이거예요. 소호금천씨. 그래서 왕망은 김일제의 증손이고 휴도왕의 고손자가 된다. 이때 제천금인을 빼앗겼는데 그 휴도라는 뜻은 소도와 같다. 그래서 신성한 구역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던 우리 삼한시대의 천군.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단군 왕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군은 우리가 이제 단골래, 우리 단골 손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샤머니즘, 저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 지금의 무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왕검은 뭐냐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일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와 제사를 겸하는 거. 근데 이제 삼한시대가 되면 그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만 전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군이에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임금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도당산이라는 산인들이 있습니다. 경주에도 있죠. 남산 밑에 도당산성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 천관녀, 그 우리가 김유신 장군이 좋아했던 사랑했던 천관녀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천관녀가 지금 가면 절터가 돼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절터가 아니고 천관사라는 사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천관사가 뭐냐?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제 그 여자들이 있잖아요. 여자 사제들. 여기서 보면은 이런 금인을 모셨던 게 흉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선비족, 탁자입니다. 틀렸어요. 탁발씨. 그래서 이제 북이라든가 모용씨, 이게 다 선비족이죠. 거란족의 요나라, 몽골족, 이런 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산해경에는 뭐라 그러냐. 숙신에는 백민, 우리로 얘기하면 백의민족이죠. 있는데 북쪽에 웅상이라는 나무가 있었다. 성인이 대신 왕이 되면서부터 이 나무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박달나무입니다. 이 박달이라는 게 뭡니까? 밝은 곳이란 뜻이죠. 예, 백민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민은 북쪽에 있는데 몸빛이 시다. 백민국이 있는데 제준이 제홍을 낳았는데 그가 백민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고 두예라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제홍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황제 헌원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시 배달국 출신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라서 지금은 중국인들이 자기네 시조로 가져갔죠. 예. 그래서 웅상이라는 뜻은 뭐냐? 바로 환웅이 어디에 내려옵니까? 백두산 신단수에 내려왔어요. 신단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엘리야대 같은 사람은 뭐냐? 우주수라고 그래요. 우주수.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무당들이 이렇게 대를 잡습니다. 이렇게 신내린 이렇게 대. 그래갖고 이 대를 잡아야 돼요. 어디 가나 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주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몽골의 그 게르에 들어가면 이렇게 받치는 기둥이 있어요. 그게 우주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동그란 건 태양을 상징하고 예.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금인 이 어떤 형상을 만든 게 언제냐? 바로 BC 5000년 전에, 그러니까 홍산 문화보다 더 오래된 흑룡한 문화,
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적봉에서 나오는데 오한치라고 백음장한 유적이라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여기는 적석총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석관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무덤 앞에 석인상이 서 있어요. 예. 이게 최초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둘은 홍산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근데 홍산문화 때 와서는 우리가 이게 이제 BC 3500년, 이때 여신묘에 모셔져 있는 여신상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신상을 복원한 모습이죠. 요게. 우아량. 자, 그리고 가부좌까지 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남신상도 있죠. 여기. 남신상도 있고. 자, 근데 문제는 고구려에 보면은 장수왕이 천도했던 평양의 안악궁 뒤에 대성산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 남한산성이죠. 그 북한산성처럼. 거기에 국사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그 남쪽에서 출토된 돌함, 돌로 만든 함이 있어요. 그 속에 신상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은 높이가 1.53, 하나는 8.5, 남상은 남자는 고등신, 여자는 5cm 정도인데 이거 부여신으로 보고 있다. 근데 그 밑바닥에 뭐라고 써있냐면 국사라고 써 있어요. 국사. 그러니까 국가에서 모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뭐냐? 여기죠. 이게 돌함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남상, 여상.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는 이 고등신은 고주몽이고 고주몽의 어머니, 유아부인이 부여신이에요. 예. 왜냐면 부여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국 사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제사조에 고국 양왕 때 9년에 국사를 세웠다. 뭐를 세웠다는 거예요? 종묘를 세웠다는 거예요. 종묘. 우리가 서울 한양에도 보면은 이 종묘와 사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종묘 사직이 무너졌다. 그 종묘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종묘. 예. 그거는 자기 조상을 모신 거예요. 사직은 뭐냐? 바로 흙토와 그 다음에 이 벼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신하고 벼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직단에 가보면 단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토지신하고 벼신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묘와 사직, 그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이제 뭐냐면 중국의 시스템입니다. 중국의 그 도시 구조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천금인은 언제부터 소호금천시 때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럼 소호금천 이전은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여기 있잖아요. 백음장한 이거죠. 여기서부터 한 줄기는 소호금천시로 내려가고 하나는 홍산문화로 해서 고구려 이쪽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금으로 만들었다는데 금은 아니고 황동이죠. 황동. 우리가 황동이 보면 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동은 Cu 플러스 Z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하고 구리하고 합하면 황동이 돼요. 그 구리하고 청동을 합하면 주석을 합하면 청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부귀시대 이거 선비족이죠. 탁발신대 이때도 금인 또는 황동으로 제작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박원길 교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제 후배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줘서 같이 답사를 했어요. 안내를 받아서 동문거를 갔습니다. 집 한 채도 없어요. 텐트 치고 잤는데 그때 이제 제일 끝에 국경 지금 중국하고의 국경지대인데 거기를 가니까 보이른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옆에 코리왕이라고 그 동네에서는 코리왕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
이 중국이, 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솔롱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의 나라, 무지개의 나라. 참 예쁘죠? 근데 이 동네만 코리라고 불러요. 코리. 그래서 거기 전설을 채집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아, 이 보이른 호숫가에, 아, 동쪽에는 코리족, 그 다음에 저기 서쪽에는 몽골족이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그들은 초원에서 만나면을 같이 손을 흔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평화스럽게 사는 거죠. 그런데 코리족은 남쪽으로 떠났고 몽골족은 서쪽으로 떠나면서 만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 코리왕이 있는 거는 센터에 있어요. 정 가운데.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석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개가 남아있는데 모가지가 다 잘렸어요. 원래는 다섯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밑에를 쭉 조사해 보니까 토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녀산, 오녀산성, 그리고 오녀산, 우리 지금 그 오녀산성은 환인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 국내성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 채석장이 나와요. 그 산도 오녀산이에요. 근데 그 원형이 어딨냐 이거.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이 코리왕이 있는데. 이게 석상이 딱 동서나 가운데 센터에 코리왕 이게 있고 지금은 이제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만은 다섯 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방사상이죠. 정말 정확해요. 근데다가 제가 이 석상은 뭐 이미 찾아놓은 토성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홍길 교수가 뭘 얘기해 주냐면 저 형님 저 끝에 보면은 경작지가 있다는 거야. 코리왕의 경작지라고 전해지고 있대요. 그럼 가자. 그랬더니 못 가요. 그래. 왜? 총 맞아 죽어요. 거기 국경선입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걸로 강물이 흘려요. 근데 그 국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멀리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풀세트로. 여기서 누가 왔느냐? 코리족이 온 겁니다. 코리. 우리. 그래서 코리가 바뀐 게 고구려예요. 그래서 코리, 고리국이죠. 고리국. 우리가 그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고리국. 그러니까 고리국의 출신이 누구냐? 동명성왕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삼국사기를 보고, 삼국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고주몽이 동명왕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동명왕과 주몽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추모로 돼 있어요. 추모. 추모, 주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추모성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동명성왕하고 틀리죠. 그럼 동명성왕은 뭐 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졸범부여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 뒤를 이은 게 누구냐? 고주몽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전통적이죠. 끊이지 않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뭐라고 되냐? 김유신 열전에 신라 사람들은 자칭 스스로 소호금천씨의 후예라고 하며 그 성을 김씨라고 한다. 금씨, 여기 금이잖아. 그리고 김유신의 비문에는 김유신이 헌원의 후예요. 아까 헌원 나왔죠. 소씨의 종손이다. 직계손이다. 근데 이 비문, 이런 내용이 삼랑사 비문에도 똑같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김유신은 누구냐? 아, 그 할아버지가 구영왕이에요.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무력이야. 김무력. 유명한 장군이죠.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에요. 김서연. 그럼 여기는 뭐냐? 금강가야니까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 여긴 뭐예요? 경주 김씨예요. 근데 둘 다 누구 출신이라고요? 소씨, 소금천씨의 줄기다 이거예요. 그 여기 보세요. 문무왕릉비에 투후, 투 아까 투 했죠. 예, 김일재.
제천지윤이다 이랬어요. 그 왜냐하면 아까 슈도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천지윤. 칠대를 전하여. 그리고 또 육행에는 뭐라 15대 성한왕이 있는데 그 바탕에 하늘에서 신라로 내려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성한왕이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인지 뭐 김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김할지가 시조니까. 근데 실제로 김씨가 왕이 된 거는 미추왕 때부터잖아요. 미추왕 때부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흉노족이다. 뭐 김씨가 흉노족이 신라가 흉노족의 후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중국에 가서 살았던 이제 신라가 이제 김씨 부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당고 죽은 김씨 부인의 묘지명에 뭐라고 되냐? 우리의 먼 조상의 이름은 일제이니 일제 김일제 흉노 조정의 몸 담고 계시다가 서한 헌나라에 투항하여 무제에서 벼슬을 하였다. 명예와 절개를 중히 여기니 황제께서 그를 발탁하여 시중과 상시에 임명하여 투정 후에 봉하였다. 똑같죠? 예. 네. 그리고 그 후 7대에 걸쳐 벼슬하며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김일제라는 걸 딱 콕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김해김 씨나 병주김 씨나 우리 김이박이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왕씨였잖아요. 다 왕족이었잖아요. 양쪽 다 왕족이죠. 왜냐면 금강가야 왕족이고 한쪽은 그 신라의 왕족이고. 그러면 이거는 흉노에서 시작이 됐다. 여기서 딱 끝나요? 아닙니다. 문종창 씨는 뭐라 하냐면 소호금천 씨. 이거를 여기다가 방점을 두고 있어요. 흉노가 아니고 소호금천 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김유신 열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가야의 시조 김수로 왕도 신라와 같은 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휴도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도왕이 그러면 어디 있었느냐? 이건 전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휴도택이라는 데 있어요. 휴도택. 그 휴도택이 어디냐? 여기는 감숙성에 있어요. 무의시에라고. 뭐 전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언지산이라는 데. 이거 휴도택이에요. 여기가 기련산맥이거든. 여긴 거연택이고. 그리고 흉노가 맨 처음에 출발한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오르도스. 여기서부터 팽창한 거예요. 근데 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를 먹은 거예요. 이 흉노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언지산 있는 이 지역. 휴도택이 있는 이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구글로 보시면 요 기련산맥, 요 만년설이 흘러서 이렇게 여기가 휴도택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풍요로워요. 여기 보세요. 요 휴도택이 지금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휴도왕의 이게 왕궁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언지산이라는 이 산이 그 우리가 연지산입니다. 연지. 연지곤지 바르잖아요. 여자분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워요. 여기 보세요. 이게 구글에서 이 정도면은 거의 이건 굉장히 풍요로운 데입니다. 여기 옆에는 다 사막이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곳에 살았다. 그래서 실제로 흉노였느냐? 아닙니다. 흉노는 여기죠. 예. 여기서부터 이쪽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흉노가 아니었다. 그러나 흉노가 초기에 정복한 지역이다. 왜? 제일 탐낼 만한 곳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방점을 둘 것은 소호금천시. 그 소호금천시는 어디냐? 원래 바탕이 곡부입니다. 지금의 산동성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왕망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들의 시원은 소호금천시였고
슈도왕은 원래 흉노 지역이 아니고 흉노가 가장 먼저 초기에 차지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하서해랑이다.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 김일제가 봉해진 요 투정호니까 봉해진 땅이 어디냐? 중국 산동서 하택시예요. 그럼 왜 여기다 봉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뭔가 연거가 있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산동성 곡부가 바로 소금천시의 원래 터입니다. 예. 그 공자가 있었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라. 그 왕망이 섰어요. 그 우리가 8년, AD 8년에 전환을 없애고, 멸망시키고, 그 신나라를 건국합니다. 이 세 신자죠. 그리고 신나라가 흉노와 화친했다. 신나라가 흉노를 쳤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에서 정미의 난이 일어났다. 신나라가 흉노를 쳤다. 이제 계속 그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적수가 연나라, 조나라의, 연은 이제 북경 지역이죠. 그 옆에가 산서성 쪽이 조나라고. 군사를 모아 왕방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발각돼서 죽임을 당했다. 이 진풍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반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이 자기 동생인 유수와 함께 능이라는 곳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게 이 유수가 바로 광무제입니다. 후안을 세운 사람이에요. 후안. 후안 광무제의 이름이 유수입니다. 유연이 낙양에서 후안의 황제가 되어 연호를 경시라 하였다. 그리고 신나라의 황제 왕망이 죽었다. 그리고 24년 유연이 장안으로 천도하고 유인을 죽였으므로 정미의 군사가 관중을 쳐서 황제 유연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아주 짧지만 신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신나라, 요게 이제 신나라죠. 그 당시에 요게 흉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오한. 여기 이제 고구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후안이 건국이 됐어요. 이제 광무제가 이제 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유수가 신나라를 멸망해 후안을 건국하고 낙양을 도읍으로 삼았다. 그래서 낙양 쪽으로, 왜냐면 전하는 그 우리가 장안성에 있었죠. 근데 이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한이라고 후안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은 뭐 계속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양 지역의 태수였던 팽총이 흉노와 결탁을 하고 노방 그 옆에 있는 노방도 이제 그 흉노와 결탁을 하고 그런데 계속 흉노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자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반란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장안이고 여기가 낙양이 되겠죠. 여기 이제 이 지역을 팽총. 예. 그다음에 여기 노방. 여기는 오르도스 지역이죠. 예. 여기는 연나라 지역이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뭐 장보라든가 뭐 공손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센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흉노가 있으니까 이 흉노하고 자꾸 이제 손을 잡는 거죠. 예, 그거를 설명드린 겁니다.